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실패했던 애발썰배를 오늘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송곳이 부러져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발썰매 송곳을 다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썰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여기서 빨간 것만 누르면 돼, 버튼. 어? 빨간 거 버튼 누르면 바로 돼. 와, 잘 탑니다. 이렇게 타야 돼, 이렇게. 이 양반들이 썰매를 탈 줄 몰라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갖고 와봐. 아유. 나 처음에는 딱 앉아있으면 이게 잘 안 나가. 그러니까 좀 움직여주라고. 왜냐면 이 딱 오르면 움직여버리니까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자, 썰매를 안 타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양반 따라하고 예, 얼음 빙질이 안 좋아가지고요. 얼음이 지금 날씨가 기온이 따뜻해져 있어서 지금 위에는 물기, 예. 위에는 물기가 있어가지고 얼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 날이 자꾸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얼음 쪽으로 파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 적응이 안 끝나가지고요. 조금 어설프긴 한데요. 한 몇 분 타면 이제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색다른 경우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안 타봤나? 안 예전에 타봤어요. 예전에요. 예전에 타본데 이렇게. 아, 저는 제대로 안 타봐. 눈 타봐. 양반다리 하고.
곳이 좋은 곳이 자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요 송곳을 펴야 됩니다. 자, 송곳을 이렇게 땅에다가 땅 때려서 송곳을 펴야 됩니다.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송곳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다시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밀으면서 쭉. 와, 그럼 잘 타시는데요? 어, 진짜 많이 탔으니까. 그럼 저 한번 타볼게요. 혼자 안 하면. 너무 의지하면 손도시 쉽으니까 말이 돼.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거 서 있으면 더 힘드니까 가야 안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지. 가야 안 넘어지는 거야. 어떻게 자, 여기 한번 타보겠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타봐야 됩니다. 아, 전화가 와서요. 그걸 찍었어야지. 멋있지. 그런 걸 찍어야지. 자, 쌀. 자, 다시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가, 발을 옆으로 벌려야지. 최대한 벌리고. 자, 자전거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전거로. 여기다가 내가 애발 자전거 타는 거 여기 딱 붙이면 어떨까? 이 영상에다가. 와, 형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 어떻게 될지. 속옷이었잖아, 아이씨. 안 돼, 브라켓. 속옷이. 속옷은 안 돼. 자, 날 잡아줘봐. 자, 요 카메라 좀 날 잡아줘봐요. 아니, 내 카메라로. 나 영상 찍고 있으니까. 찍고 와서 모습 넘어가야 돼. 자,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조심해. 가져오세요.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잘 찍어. 아, 어떻게. 허리를 좀 숙이고 약간. 처음에 이게 부착할 때 붙여있다가 오르네. 네. 그러니까 그 체크가 돼야 돼. 약간 미는 바를 치고 가라 사람 많이. 운동 중량이 없나 봐. 자, 한 번 더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타보겠다고 서울에서 왔는데 어떻게?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